자, 오늘의 가장 재밌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대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이, 잠깐만. 정치 얘기네. 그 정치랑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정치랑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 됩니다. 필리핀이 얼마 전에 대선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자, 대통령 누가 됐습니까? 두테르테? 오, 아니죠. 페르난도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이 됐어요. 페르난도 마르코스. 잠깐만, 이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라고 생각하실 때 58%.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필리핀의 복싱 영웅 파키아오는 3위, 6.8%. 복싱 선수로 대선 3위라다니 파키아오 형제 참 대단하긴 한데 1위가 페르난도 마르코스가 됐습니다. 페르난도 마르코스가 누구냐? 필리핀 제17대 대통령 페르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일명 봉봉, 봉봉 마르코스.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 페르난도 마르코스. 1960년에 1986년까지 21년간 필리핀을 독재하고 1989년에 사망한 필리핀 제10대 대통령인 페르난도 마르코스의 아들이죠. 구 독재자의 아들이고 마르코스 잘 모르겠다. 이분 이멜다. 이멜다 여사.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이멜다 여사의 아들이죠. 이멜다 여사는 영부인이셨는데 갑자기 대통령의 엄마가 됐어요. 옛날에 장관도 하셨습니다. 장관도 하고 영부인도 하고 대통령의 어머니까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또 더 놀라운 건 아, 봉봉이 대통령이 됐구나. 야, 대단하다. 참 저렇게 되는 건 생각했는데 더 놀라운 건 부통령은 사라 두테르테가 됐습니다. 사라 두테르테가 누구냐? 이름만 봐도 알죠. 무려 득표율이 61%예요. 이와의 격차가 3배, 43%. 당연히 이름만 봐서도 아는 바로 그 현 대통령 두테르테의 딸이죠. 혹시 사라 두테르테 기억 안 나십니까? 제 옛날에 많이 보여드렸는데 사라 두테르테 하면 가장 유명한 거 이 시장 시절이에요. 시장 시절. 파키아오의 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는데 이제 원펀치로 날려버린 걸로 아주 유명하셨죠. 저게 어떤 일이었냐면 시장인데 우리로 치면 이제 판자촌 같은데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찰들이 와서 거기를 다 밀어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장이 그걸 보면서 이 포퓰리즘이 굉장히 강한 곳이니까 밀지 마라 하고 자기가 직접 간 다음에 야 여기 담당자 누구야? 그 경찰이 나온 거예요. 폴리스.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오니까 TV 앞에서 이렇게 우리 못 사는 서민들을 억압하는 너를 내가 정의의 심판이다 이러면서 주먹을 날려서 원펀치로 주먹을 날렸던 거의 10년 전 일입니다. 그걸로 유명을 했다. 그래서 경찰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맛있나? 거기 저요? 하고 갔다가 이제 펀치를 맞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과 부통령은 막장이로서는 뭐하죠? 현 대통령 두테르테의 딸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됐습니다. 야, 이거 신문 기사에는 어벤져스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만만치 않다. 정말 만만치 않다. 이 마르코스의 아들과 두테르테의 딸. 생각만 해도 정말 와, 요즘 표현으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라인업이 아닐 수가 없죠.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뭐 시즌 MVP와 그죠 뭐 사이영상 수상자의 대결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같이 힘을 합쳤으니까 정말 앞으로가 큰 기대가 무슨 뉴스가 들릴지 참 우려가 되는데 물론 현 대통령 두테르테 아저씨는 출마를 왜 안 했냐? 필리핀은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합니다. 단임제예요. 그러면 출마를 하고 싶으면 다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1번 개헌을 한다. 2번 이게 많이 나왔어요 사실. 부통령으로 출마 후에 다시 차차기 대통령을 노린다. 요즘에 화제가 되는 러시아의 푸모 대통령께서 요거 하셨죠. 자기 오른팔을 대통령 올리고 자기는 총리한 다음에 지난 다음에 다시 하시는 이런 약간의 그 좀 안 좋은 표현을 쓰면 꼼수, 좋은 표현을 쓰면 아이디어를 냈는데 부통령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부통령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부통령으로 안 나오고 딸이 나오고 대신에 정기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냥 은퇴하면은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쐈기 때문에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고소가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감옥 갈 수가 있어서 딸을 내보냈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들 연세들이 다 이제 뭐 20대, 10대 이러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필리핀의 현 대통령이 된 봉봉의 아버지이자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아저씨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마르코스가 뭐한 사람인지 한 10분에 걸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리핀 그러면 뭐 너무 잘 아시죠?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333년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필리핀 식민지배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잘 없었어요. 잘 없었대. 저도 알아보니까 그 이전에는 필리핀 인구가 50만 명. 그러니까 뭘 하기는 좀 작은 그냥 약간의 문명은 당연히 있었는데 뭐 제국이나 이런 게 되게 힘든 인구 대단히 적은 시절이었는데 자 펠리페 2세들은 몰라도 이제 스페인 무적함대 아르마다의 주인이었던 펠리페 2세가 또 필리핀을 식민지배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란 국명이 펠리페 2세의 섬 필리피나스에서 왔다 그러죠.
이 나라는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들을 식민 지배한 왕의 이름이 나라 명인데 그걸 안 바꾸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필리핀 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 치면 뭐 일본 왕의 섬 뭐 일섬 뭐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펠리페 2세로 이름을 만들었는데 안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필리핀 국기에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이 있고 8개 가가 있죠. 이렇게 태양이 있는데 가운데 이 8갈래의 빛이 스페인 계엄령에 최초로 대항한 8개의 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개래요. 미국도 뭐 별 있잖아요. 미국 국기에. 요 별이 뭐 주의 숫자라 그러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근데 필리핀이 대단한 나라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전 당시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참전한 나라가 필리핀이 생각해보니까 한국전 당시에 참전한 나라들이 대부분 유럽 아니면 심지어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인데 필리핀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면서 참전을 했습니다. 자, 대단한 것 같고 이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자유진영 국가 왜냐면 또 미국의 식민지에서 받았잖아요. 자유진영 국가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2012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관이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필리핀 놀러 가실 분은 가보시면 저는 안 가봤는데 3층짜리 전시관이 있다 그럽니다. 이거 한국 돈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기부해서 세운 전시관이라 그래요. 한국전 참전 기념관이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미국 식민지대와 일본 식민지대가 끝난 다음에 초창기는 물론 뭐 다 못 살았죠. 아시아가 뭐 그때 잘 사는 나라가 누가 있겠어요. 1960년이면 한국전쟁 끝나고 몇 년 뒤니까 다 못 살았는데 일본 빼고 일본을 제외하면 다 못 살았는데 그나마 못 사는 것 중에서는 조금 잘 사는 나라였어요. 못 산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뭐 전쟁 끝나지 뭐 거의 뭐 허허벌판이고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런 상황인데 필리핀이 조금 나은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가난에 시달리던 필리핀을 구원하겠다고 나타난 자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입니다. 무려 21년을 필리핀을 다스렸다고 할 수 있는데 독재를 했죠. 필리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면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저때가 필리핀 입장에서는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제조업 경제로 막 나가는 시기, 농사만 짓다가 드디어 공장이라는 게 들어오는 시기,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말까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기였죠. 게다가 필리핀의 경제의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식민지 생활이 너무 길었어요. 3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식민지 생활이어서 이 땅이건 뭐건 전부 다 이런 토착 지주라 그러죠. 족벌들이 다 가져요. 150개에서 200개 가까운 성씨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성씨가 양반이 있는 거죠. 양반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농지를 다 갖고 있고 워낙에 긴 세월 일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지. 사대부 뭐 무슨 뭐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싹 쓸리면서 뭐 포탄이 양반 피해가나 뭐 미사일 날라오고 뭐 탱크 지나가는데 무슨 뭐 양반이라고 그 앞에 다 거지가 됐죠. 다 같이 평등하게 거지가 됐기 때문에 아 너도 거지 나도 거지해서 너도 갑자기 다들 성씨가 생기고 여기도 뭐 있어요. 뭐 제임스 뭐 탐 뭐 그런 거 뭐 수많은 성씨가 있었지만 너도 탐이고 나도 탐이고 야 너도 제임스고 나도 제임스고 나도 암스트롱이요 너도 암스트롱이냐 뭐 이렇게 되는 일이 펼쳐졌는데 필리핀은 요거를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래도 마르코스 대통령이 처음에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재선도 성공합니다. 필리핀 대통령 처음으로 재선도 성공하는데 1기에는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잘하고 뭔가 국민적 지지도 받았는데 문제는 조금 오래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역시 오래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1972년에 계엄령을 선포해요. 그리고 무려 이 나라는 계엄을 8년을 해. 끔찍하죠. 계엄령 전 겪어보지 못했지만 1년만 겪어도 작살날 것 같은데 8년을 계엄을 해요. 야당 지도자를 탄압을 합니다. 탄압할 때 내세웠던 거는 공산주의자들이 국가조기를 촉발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산주의자를 우리는 빨갱이가 싫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정적 같은 애들을 다 탄압하고 투옥을 하고 수천 명의 반대파들을 체포 고문 살해하게 됩니다. 이때 체포 투옥시키고 미국으로 쫓아낸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봤을 수 있는 베니그노 아키노란 사람입니다. 니노라 그러죠. 아키노. 아키노가 왜 유명하냐? 체포돼서 투옥된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요. 필리핀 대법에 사형 선고를 받는데 문제는 정적이라고 사형을 해버리면 국민적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는데 마르코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죠. 괜히 사형을 시켰다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병을 고쳐라 하고 추방을 합니다. 1980년에 무려 8년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가 1980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허락을 해요. 사실상 뭐 추방에 가깝다고 보이는데 자 아키노를 미국으로 보내고 본격적인 독재를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8년 동안 계엄령 6이었기 때문에 1976년 역시 헌법
선거법 개정. 아이 뭐 잘 알아. 정말 우리나라는 잘 알아.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뭐 넥스트 스텝까지도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일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1970년에 헌법 개정을 하고요. 대통령한테 행정권과 입법권까지 다 줍니다. 사실상 황제죠. 사실상 왕이 될 정도의 권한을 다 줬고 문제는 마르코스가 자신도 족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족벌 정치나 이런 거를 어떻게 끊기가 힘들죠.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족벌화가 점점점 강화되고 특히 유명했던 게 우리는 더 유명했던 게 이멜다 여사가 유명했죠. 구두 3천 켤레 그거 유명하죠. 그 당시에 1990년대 2000년대 가끔 뉴스 보면은 뭐 사치의 여왕 구두의 여왕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당시에 마닐라 시장이었고요. 주택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왜 3천 켤레가 들켰냐? 나중에 민중봉기로 쫓겨나는데 쫓겨난 다음에 가서 문 열어보니까 구두가 이렇게 다 못 들고 간 거죠. 미국에 다 못 들고 가고 나중에 너무 많아 지금 마닐라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다 그럽니다. 아, 이게 박물관이에요. 하여튼 뭐 이런 사치로 굉장히 유명했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정말 전설이 하나 있는데 전설이에요 전설. 이멜다 마르코스의 치즈 회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몇십 년 뒤에 그 동쪽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는 치즈 말고 다른 걸로 회항을 하는데 이 나라는 옛날에 치즈로 회항을 해요. 치즈 스캔들. 이건 뭐냐? 자기 비행기 타고 로마를 갔는데 로마에서 출발했어요.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이멜다가 비행기에서 깨닫습니다. 아! 치즈 안 샀다. 쿠팡으로 시켜! 아마존 시키던가! 치즈 안 샀다! 그래갖고 제트기를 다시 로마로 갔다라는 그 치즈 회항이 있습니다. 다음 사람한테 시키면 되지.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가능하냐 싶지만 가능했던 게 이제 그 당시 일이었고요. 그래서 마르코스가 나중에 민중봉기로 도망을 치는데 그 재산을 다 들고 도망을 쳤다 그래요. 뭐 500억 불이냐 뭐 100억 불이냐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현재까지는 대충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을 한다 그럽니다. 한 12조 13조를 들고 도망쳤다. 그 중에 환수된 게 4조라고 하는데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재산 환수를 위해서. 하지만 재산 양세 없다 그러죠. 재산이 없고 마르코스는 죽었죠. 이미 죽었지만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데 매번 지금 필리핀 법원은 지고 있어서 아직도 재산을 환수를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자 하여튼 다시 돌아오면은 1981년에 드디어 계엄을 해제합니다. 왜? 헌법 개헌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죠. 대통령 선거를 할 때가 되니까 이제 계엄을 해제해요. 이제 삼선을 해야 되는데 됩니다. 근데 무려 88%가 나왔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계엄을 8년 한 대통령이 지지율이 88%가 나오니까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들끓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어? 옆을 아무리 봐도 뽑았다는 사람이 없는데 88%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때 마르코스가 발표를 하나 더 합니다. 조용히 어떻게든 조용히 넘겼어야 되는데 나는 86년에도 다시 출마할 거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15년 했거든요. 근데 10년 더 하겠다는 선언이죠. 이걸 보고 있어. 88%로 된 것도 거시기 한데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으로 10년 더 이걸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때 미국에 있던 망명 보냈던 마르코스의 정적 베니그노 아키노가 필리핀 귀국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 돌아가면 죽을 수 있다. 네, 이 사람이 아키노란 사람이 마르코스의 독재를 더는 볼 수 없다. 내가 차기 대선에 대항마로 나오겠다. 마르코스가 후보로 나오면 내가 거기에 대항마 후보로 나가겠다. 내가 민주화를 이끌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귀국을 합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귀국할 때 옆에 기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한 것들도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물리적이요. 암살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 거 아니냐. 암살자의 총탄에 죽는 게 내 운명이라면 그렇게 되라죠. 그렇게 되라고 합시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 그럽니다. 그 인터뷰를 하고 도착하는 비행기 마닐라에 내린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에 그 유명한 아키노 암살이 실제로 충격적 동영상으로도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벌어지는데 총을 빠바방 쏴서 암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필리핀을 민주화시키겠다고 돌아온 정치인이 국민적 사랑을 받던 정치인이 공항에서 암살이 됐기 때문에 200만 인파 이상이 이 아키노 니노이죠. 니노이, 이건 애칭 니노이 아키노의 장례식에 모이면서 필리핀이 들끓어 오릅니다. 나중에 이 아키노가 암살됐던 공항은 지금 필리핀 가더라도 니노이 공항이에요. 이름 자체가 니노이 아키노 공항으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필리핀이 들끓고 일어나는 상황이 되고 여기가 끝이 아니었죠. 저 아키노를 죽임으로써 모든 게 끝이라고 마르코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 아키노, 니노이가 갖고 있던 또 하나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이거는 몰랐을 거예요. 바로 부인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인지 몰랐죠. 그 부인이 코라손 아키노. 일명 코리. 이 그냥 단지 뭐 부인이니까 뭐 자기 남편 죽으면 그냥 돌아갈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남편보다 더 센 분이었어요. 남편의 뒤를 이어 필리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고 자기가 남편 대신 후보가 돼서 대선에 나옵니다. 자기 암살을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나오고 1986년 2월에 실제로 필리핀 대선이 펼쳐지죠. 독재자 마르코스와 암살된 정치인의 아내 코리 아키노가 후보로 나와요. 손을 이루고 있는 건 누나가 지금 이루고 있잖아 이러고 이게 자유를 뜻하는 L자라고 합니다. L이 왜 자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자유래요. 자유 리버티 약자에서 그런가? 자유라 그러고 민주의 상징인 노란색 요 옷을 입고 이제 마르코스의 대항에서 나오죠.
그래서 대선을 합니다. 필리핀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대선. 이때 투표율이 90%에 육박했다 그러고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코리와 마르코스의 대결. 당연히 코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 개표 중지가 되고 뭐 개표 실행이 되고 계속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망자가 발생하고 막 부정선거가 생기고 막 이러더니 일주일 뒤에 선관위가 땅땅땅 마르코스 당선 하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필리핀이 참다가 폭발을 하죠. 야씨 말이 되냐 저게. 일주일간 개표 중지 하다가 개표 좀 하다가 우리 아침에는 뭐 개표 방송하는데 40%와 대 뭐 52% 뭐 이러다가 갑자기 개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2, 3일 뒤에 다시 나와서 갑자기 여기가 47이 되고 여기가 42로 줄더니 일주일 뒤에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갑자기 땅땅땅 치고 마르코스 당선을 선언을 하니까 필리핀이 뒤집혔고 1980년 2월 25일 부정선거에 분노한 필리핀 민중들의 봉기 이걸 피플 파워 혁명이라 그러죠. 뒤덮였죠. 뭐 수백만 명이 나왔다 그럽니다.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필리핀을 뒤덮으면서 필리핀의 혁명이 발생하고 피플 파워 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필리핀 군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르코스의 등을 돌렸고 마르코스는 결국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라선 아키노가 필리핀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죠. 그래갖고 1986년 타임즈 올해의 여성이 이제 코리 코라선 아키노가 되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요때 암살됐던 정치인 아키노 씨는 필리핀 500페소 뒤에 있다 그러죠? 제가 500페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집회에 이제 실리게 됐고 조금 있다가 2차 피플 혁명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설명하면 기니까 그러다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져서 다시 필리핀 혁명이 있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들어선 2010년에 필리핀 15대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니노이와 코리의 아들 베니그노 아키노 3세라 그럽니다. 이분이 필리핀의 대통령이 됐죠. 이분 다음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테르테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리핀이 겪는 두테르테 아저씨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상황은 이렇게 민주화로 성공을 하고 민주화가 됐지만 문제는 필리핀 경제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게죠. 피플 파워를 보여줬진 하지만 정치 혼란이 계속됐고 이 어떤 스페인계 중국계 부자 가문이 갖고 있는 족벌 정치나 족벌 재벌 이들이 따라서 정치가 움직이거나 경제가 움직이는 거를 막기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필리핀의 안사를 정확히 모르는데 여러 가지 가문들이 사실상 꽉 잡고 있었다. 게다가 이 마르코스도 그렇고 아키노도 민주화를 이끌었지만 굉장히 대부호 출신이죠. 유럽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게다가 필리핀이 우리가 여행 가려고 그러면 저 까만 구역은 여행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카톨릭과 이슬람이 싸우는데 내전입니다. 전쟁 지역. 독립을 하겠다. 왜냐하면 남쪽은 이슬람이거든요. 위쪽은 카톨릭이고 모로 분쟁이라 그러죠. 이 분쟁까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이 옆 나라들에 비해서도 GDP가 정말 안 올라갔어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3,300예요. 이거 진짜 낮은 거예요. 진짜 필리핀 정도로 낮은 나라가 동남아시아에도 정말 몇 개 안 될 정도로 옆에 태국에는 반인 거고 뭐 말레이시아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말레이시아 만 달러가 넘었으니까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죠. 자, 그래서 필리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전도 맞고 경제도 올려야 되고 이런 족벌 정치 피는 저런 재벌도 싫고 게다가 범죄율도 너무 높으니까 이런 것도 싫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을 하죠. 근데 문제는 너무 강력했어. 강력을 넘어서 일직선 원투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그냥 뭐 훅을 날리는 그런 분이 등장을 하는 게 2016년에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다음 대통령이 됩니다. 내전을 종식시키겠다. 범죄를 막겠다. 부패를 척결하겠다. 너 재벌 싫어? 사회적 불평등 족벌들 내가 다 날려줄게. 나는 심지어 사회주의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총 들고 다 싸버리겠다. 이러면서 실제로 쏘죠. 실제로 쏠지 몰랐는데 실제로 쏩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을 했죠. 자기들이 바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을 했고 결론적으로 필리핀 1인당 GDP 추이를 보면은 독재가 있다가 민주화가 됐고요. 민주화 됐다가 또 피플파워가 됐다가 다시 민주정권에 들어섰다가 독재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막강한 형이 들어서 또 원투스테이를 달리면서 지금 3,500불 되게 낮은 거예요. 되게 낮은 3,300불이니까 뭐 이제 혼란을 오래 겪었고 게다가 두테르테 아저씨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마르코스입니다. 그래서 되게 설왕설래했던 게 있어요. 두테르테 대통령 시절에 이 마르코스를 영웅묘지, 우리 지금 국립묘지, 국립묘지에 매장을 해야 되냐 안 되냐를 엄청 싸웠습니다. 이 마르코스를 좋아하는, 추종하는 사람들은 마르코스를 국립묘지에 넣어야 된다. 근데 그 당시 그 전에 대통령은 이분이었어요. 아키노 3세. 아키노 3세는 마르코스를 국립묘지에 넣을 리가 없죠. 자기 아빠를 암살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국립묘지에 넣을 리가 없는데 이 다음에는 마르코스를 가장 존경하는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립묘지에 넣어달라. 특히 국립묘지에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마르코스는 죽은 다음에 묻히지 않았어요. 고향 마을에 이렇게 미이라 형태로 그 우리 윗나라에서 많이 보던 건데 누워계시는 거 이렇게 방부 처리가 돼서 미이라 형태로 고향 마을에 보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언젠가는 국립묘지 갈 거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보관이 돼 있다 그러는데
당연히 아키노 시절에는 안 되고 아빠 죽인 사람을 넣어줄 리는 없고 두테르테 시절에 저거를 이제 이 시체를 국립묘지에 넣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항의 시위가 펼쳐졌죠. 국립묘지 안장 반대 시위. 이게 그래서 두테르테가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자. 대법원이 넣는다 그러면 넣겠다 그랬는데 필리핀 대법원이 마르코스의 유해를 영웅묘지, 우리로 치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다고 이제 결정을 했죠. 안장 반대 청원을 기각한 거니까 안장을 결정하면서 2016년 현재 마르코스 유해는 필리핀 영웅묘지에 안장이 돼 있습니다. 그 이멜대여사. 이멜대여사가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자 이렇게 돌아와 보면은 36년 만에 국립묘지 영웅묘지에 묻힌 마르코스의 아들이 귀환을 했고요. 민주화혁명 26주기입니다. 영혼의 단짝으로 두테르테의 딸 사라 두테르테가 파트너가 됐죠. 그 어떻게 될 수 있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때 시기를 뭐 그리워한다 또는 젊은 사람들이 그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필리핀인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고 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봉공 마르코스가 과거 대신에 행동으로 평가해달라. 우리 아빠의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평가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잘해줬으면 뭐 설마 아빠처럼 그렇게 가진 않겠지. 필리핀 복싱 영웅 파키아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빈민을 위해 일해달라. 3위한 것도 대단하다. 3위한 것도 대단하고 다시 복싱으로 돌아온다는 말도 있는데 형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필리핀은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 거죠.